그럼 여기 고추밭인데 갑자기 여기에 뭐가 있어? 호박 하나가 있어요. 호박 하나가. 어? 이렇게 호박 하나가 맞지? 그 와우. 뜻밖의 수확을 들어올려. 그지? 뜻밖의 수확을 쫙 들어올렸는데 흙 속에 처박힌 달디단 그녀의 저질. 호박을 그녀로 표현했네요. 그녀의 저질. 온갖 벌레들이 오글오글 빨고 있는 게 아닌가. 여기 전부 다 구멍이 나가지고 벌레들이 뭐니? 이 호박을 파고 먹고 있어. 됐어요. 그럼 보통 사람은 뭐니? 이? 이런 건 없겠지만. 그지? 시인은 이걸 보고 뭘 떠올린 거야? 소신공양을. 야, 어떻게 이럴 수 있니? 어? 소신공양을 위해 타닥 타닥 타고 있는 불꽃 같기도 했다. 됐어요? 이 호박의 희생정신을 이제 강조한 거. 이 나이덕의 시는 말이야, 주로 희생정신이 테마인데, 주로 나이덕은 주로 뭐니? 부모의 희생정신, 이런 것들을 주로 테마로 잡아요. 자, 그 은밀한 의식을 훔쳐보다가. 그렇죠? 그러니까 소신공양이니까 이제 의식이지, 의식. 그 은밀한 의식을 훔쳐보다가 나는 말라가는 고춧대를 덮어주고 돌아왔다. 가을간이 하려고 밭에 다시 가보니 시간이 좀 흘렀어요. 호박은 온데간데 없다. 불꽃도 흙 속에 찾아든 지 오래다. 그럼 이제 뭐니? 호박이 다 뭐였단 말이야? 살을 다 파먹혔단 얘기겠지?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녀는 젖을 다 비우고 잘 마른 종잇장처럼 땅에 엎드려 있는 게 아닌가. 상황 이해되죠? 그러니까 속은 다 벌레한테 뭐하고 파먹히고 지금 뭐만 남았단 말이야? 껍질만 남아서 이렇게 축 늘어져 있더란 말이야. 이렇게, 이렇게. 그죠? 예, 자. 스스로의 죽음을 덮고 있는 관뚜껑을 나는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. 됐어요? 그러니까 이걸 뭐한 거야? 살짝 들어 올린 거야. 됐어요? 그랬더니, 한 움큼 남아있는 둥근 살이, 와. 살이 뭔줄 알지? 라면 살이 이런 거 말고. 야! 살이가 뭐예요? 부처님이 입적하시거나 아니면 스님이 입적하실 때 주로 화장을 하잖아. 그럼 이제 이걸 뒤져보면 막 구슬 같은 게 나온다고. 그지? 이걸 가지고, 야, 사리가 많이 나면 불심이 깊으신 스님이셨어. 뭐 이렇게 하고, 이걸 가지고 뭐니? 탑도 만들고. 이게 사리 탑.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, 실제로 이 호박을 소신공양을 해서 남은 게 한큼 남아있는 둥근 사리라는 거예요. 이 둥근 사리의 원관은 물론 뭐겠어? 호박의 씨앗이겠지. 이걸 가지고 시인은 뭐라고? 둥근 사리라고 읽어낼 수 있는 눈. 대단하지 않아요? 그지? 이게 시 쓰는 사람들의 눈이라는 거야. 어? 3번 문제. 보기는 안 읽어도 되죠. 보기에 화자가 할수 있는 말은 다 똑같아요. 아,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건 이내 마음으로 대상을 봤기 때문이에요. 이런 얘기야. 그지? 답은 몇 번이야? 3번이지. 3번 선지 한번 볼래? 저는 희생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몸부림을 보게 된 것이죠. 호박이 말이야.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했대. 야, 이 말은 그럼 뭐니? 호박이 곰곰이 생각했을 것. 난 호박인가? 수박인가? 어? 난 누군지 모르겠다. 야, 내가 진짜 벌레에게 내 몸을 파먹힘으로써 진정한 호박으로 거듭나야겠다. 이게 3번 선지 아니야? 이게 무슨 망발이야, 이게. 그죠? 예.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야? 3번이라고 해야겠죠?